다음 여러분,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따끈따끈한 이제 그 타이타닉 홀로그램 한번 좀 보게 되는데, 자 이거 한번 좀 역시 거래 안 해보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? 한번 우리 또 거래해보도록 합시다. 어디서? 디스코드로 합시다. 고고싱.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홀로그램 타이타닉 한번 팔아보려고 하는데, 아니 이게 그 개체수가 생각보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한번 내가 검색을 해볼게. 별로 없네? 생각보다? 바로 왔죠? 아 별로 없네요. 바로 왔습니다. 좋습니다. 아니 피지 블리지아. 아 너 진짜 어? 너 진짜 한국식 진짜 혼좀 놔볼래? 잉? 오. 자 여러분 이거 어떤가요? 아 손이죠 무조건! 아이 손 4T 플러스 휴즈 임페르노 주셨습니다. 사실 뭐 휴즈 임페르노는 그냥 거의 뭐 약간 서비스에 가까운 그거라면 이제 4T인데 4T로 지금 타이타닉 홀로그램을 거래하기는 조금 아쉽죠. 솔직히 말해서 좀 아쉽습니다. 네 아쉽습니다. 아무리 봐도. 자 그럼 이거 올인했을 때 어떤 것 같아요? 할만한 것 같나요? 아니면 좀 약간 손해 같네. 뭔가 휴즈패시 많은 친구긴 한데 아 그래 득은 아닌 것 같아. 아 좀 손해 같습니다. 미안합니다. 오케이! 잠시만요 여러분,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타이타닉 졸리켄 얘가 6T인가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알고 이건 떡상했다고? 점점 더 오를 거예요. 얘는 무조건 계속 오를 거예요. 나중 가면 한 10T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. 따로 여러분 지금 알다시피 이 지금 이 타이타닉도 굉장히 또 시세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형이 이 친구가 파는 게 나을 것 같나요? 아니면은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나요? 나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릴게요. 제 의견은 팔 거면 지금 팔고 아니면은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. 왜냐면은 너무 이뻐. 그 딱 있잖아. 그 약간 진짜 관상적으로. 관상적으로 너무 이뻐서 그냥 아예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팔거나 둘 중 하나 것 같아. 자,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부탁드릴게요.